갔더니 아는 사람이 구입을 하지 말아라. 저게 적출을 했을 때 햇볕을 안 보게 보온 덮개나 뭐로 덮어놓으면 괜찮은데 햇볕을 보면 이게 속에 다 갈라져서 구두를 놨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그냥 베트남산 그걸로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게 손님한테 이제 맞는 건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지금 멍청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뜯어놓은 그 불먹은 옛날 구두장에 비를 맞아가지고 그 못 쓴다고 참 그러더라고. 구두를 놔보면은 그 고래 속에는 맥힌 공간이나 불이 들어가면 다 습이 돼. 습기가 많아져가지고 소나기 떨어지듯 떨어진단 말이야. 날마다 물을 먹는데 구들장에 불 들어가고 물 먹고 불 들어가고 습기 차고 날마다 물 먹는데 그 구들장이 햇빛 조금 보고 비 한 번 두 번 맞았다고 그게 안 좋냔 말이야. 그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. 괜찮다는 얘기죠. 그냥 이 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불가에서 우리 몸을 지수하풍이라 그래. 지수하풍 우리 몸이 지는 구조 바탕이고 이 바탕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게 물불바람이란 말이야. 에?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물과 불과 동력 바람으로서 말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걸어다니는 것도 다 물불바람의 조작이고 자동차가 가는 것도 물불바람의 조작이야. 기름 그 스파크 불, 그 다음에 동력. 이 천하가 움직이고, 사계절이 바뀌고, 사람이 늙어가고, 죽어가는, 이것이 다 물불바람, 삼륜이 조작이요. 성주계공이. 이것이 이제, 그, 부처님의 말씀인데, 그, 우리는 이제 땅 기운을, 이 몸뚱이를 늙어가게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 요소가 물과 불과 바람이야. 물과 불과 바람이 다 있어. 아이고. 풍글리다 그러죠. 이게 바람이고 따뜻하고 물 이것이 다 물불 바람인데 그거를 구두에다가 응용한 것이 이 선조들의 이거 지혜단 말이에요. 이 물불 바람을 그러니까 구둘장이 구두를 낳은 것이 그 불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면 고래 속에 다습이 돼가지고 습기가 물이 은근한 물은 쏟아져 떨어지고 또 마르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빨리 상한단 말이야. 나무도 아예 물 속에 처였든지 건조시키 오래가는 것이지 여었다가 말랐다 여었다 말랐다 뭐 금방 상해버린단 말이야. 에?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쇠 같은 거는 구두장하면 안 되지. 불이 쇠를 죽이니까 금방 높이면서 열이 닿으면 휘어져 버려. 근데 나무는 불이 타니까 구두장을 사용 못 하고 그나마 사용하는 게 돌인데 돌 아닙니까? 돌이 예를 들면 다 요새 규격석이 50, 50 아니요. 그러면 깨졌다 하면 20짜리, 30짜리 구두장을 놓는 거요. 어째도 깨진 것이나 500보, 100보 아니요. 크게 깨지나 작게 깨지나 마찬가지지. 금이 이렇게 직선 가는 게 아니요. 이렇게 크랙을 이렇게 가니까는.